계속 공급 대책을 얘기합니다. 서울에서 주택 부족한 거 맞습니다. 주택 늘려야 합니다. 그러나 누구를 위해서 늘려야 할까요? 지금 늘어나고 있는 1인 가구들이 제대로 주택을 찾지 못하는데 이들이 다 주택을 사는 사람들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들을 위해서 늘어나는 가구 수 증가를 수용하기 위해서 서울에서는 임대주택 공급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역세권, 중공업지역, 저층주거지 등을 활용하여 도심 내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하겠습니다. 대규모 공급을 빠르게 추진하겠다는 공급대책은 사실상 도심 전역을 다시 재개발 광풍의 시대로 몰아넣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 우리 주거시민단체들은 투기를 조장하는 주택공급 만능론은 서민 주거 문제를 악화시킬 것이기에 단호히 반대한다.